자, 분개 연습을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개 연습. 자, 분개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회계에서 일단 분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분개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정확한 장부가 작성되기 때문에요. 분개는 아주 중요하고요. 분개하는 것을 회계 처리한다. 라고 합니다. 분개를 잘 하려면 계정 과목과 거래 판요소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혼동이 된다라고 그러면 계정 과목과 거래 판요소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본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개 연습은 분개장 전표에다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분개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분개장이나 그다음에 전표 용지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 분개장이나 전표 용지에다 놓고 연습을 해도 실기 프로그램 배울 때는 직접 쳐서 넣기 때문에요, 크게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다 수기, 즉 펜을 들고 쓰는 방식으로 한다면 분개장이나 전표에다가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거라면 그 분개장이나 전표 용지에다가 쓰는 연습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개장이나 전표 용지 대신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쓰면서 연습을 해도요,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여기에다 쓰면서 연습한 것을 그대로 입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연습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쓰는 방법 가지고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무편에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자 학습하시는 분을 위해서 해설이 있는데, 연습하거나 그럴 때이 해설을 먼저 보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가리고 하세요. 저는 메모장으로 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공부하는데 좋은지 한번 내용을 풀어가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첫 번째, 회계상의 거래인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개할 때 회계상의 거래인가를 확인하면 되는데,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라고 그랬죠. 현금 50만 원 회사 금고에다가 내고, 왜 냈냐면 자본금으로 쓰려고, 이걸 이제 출자라고 그래요. 예. 자본금을 내는 것을 출자라고 그럽니다.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거죠. 상품 매매업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회사 금고에 현금이 돌았겠네요. 현금 자산이잖아요. 자산, 예. 계정 과목 이름 현금이죠. 거래가 맞아요. 거래가 맞으면 곧바로 계정 과목을 생각해요. 이름을 그대로 써줬네요. 예. 출자한 돈은 자본금이라고 그랬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한 돈, 자본금. 두 개가 떠올려야 됩니다. 거래를 기록하려면 거래를 쓰는 자리가 차변 대변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최소한 두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하나만 생각나면은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좀 생각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얘는 써져 있으니까 금방 되고. 그러면 옆에 이렇게 종이로 가리고요. 그다음 그 종이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으로 써보세요. 현금, 자본금 이렇게. 현금, 자본금. 또는 이렇게 쓰기 싫으면, 종이 나는 쓰기 싫은데, 밑에는 안볼 거야. 그러면 이거에다 밑줄을 보면 되죠. 현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본금. 제가 이렇게 펜 들고 쓰듯이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이 계정 과목을 썼으면은 50% 해결이에요. 이제 차변 대변에다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반 해결된 겁니다. 여기 절반이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정 과목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산에서 받고 얘가 자본에서 받죠.
이제 거래 판요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왼쪽 오른쪽에다 쓰려면 거래 판요소를 생각해서 쓴다고 그랬고, 이 왼쪽 오른쪽 두 곳에다 쓰기 때문에 복식 부위다라고 그랬습니다. 복식 부위가 가장 합리적인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제가 그냥 한 번에 썼는데요. 계정 과목 두 개가 이제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현금을 어디다 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현금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 이렇게, 이걸 생각해야 되죠. 거래에 팔려서.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에서 봤죠? 자본의 증가, 대변이잖아. 출자금을 냈으니까 자본금 증가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머릿속에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펜 들고 써 나가는 거거든요. 계정 과목 먼저 쓰세요. 현금하고 자본금. 그리고, 50만원. 금액을 써주세요. 50만원. 이렇게요. 어차피 분계자이나 전표에다 써도, 예, 이 기록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시험지에도 이렇게 써놓고,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꼭 분계장이나 전표용지가 있어야지만이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예, 분계 연습은 이렇게 펜 들고 간단하게 연습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밑에다 쓴 것처럼 이렇게 써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자산, 이건 자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이렇게. 한 단계를 제가 건너뛰긴 했지만,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자산에서 봤다, 그 다음에 자본에서 봤다, 이게 써놓고, 그러면, 차변 대변 쓰기 위해서 이게 자산이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볼때 하나씩 보는 거예요. 현금만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자본금만 보고, 이렇게. 현금만 봤을 때 현금은 증가됐음.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자본금만 봤을 때 자본금이 증가됐으니까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의 종류를 2급에서는 좀 알아야 되는데,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래가 교환 거래다.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 화살표하고 교환 거래임.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정말로 실력 향상이 빠릅니다. 자꾸 답을 보거나 그러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게 강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일일이 쓸수 없고, 이렇게 밑줄을 긋고, 펜에 이렇게,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고, 정답을 곧바로 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밑에는 가리고요. 예, 여러분, 동영상을 보실 때도, 예, 보면 안 되니까 가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현금 20만원을 1년 내 갚기로 하고, 나홀로 금융에서 차입하다. 그러면, 거래 맞죠? 현금 20만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거래 맞으니까, 분기의 첫 번째는 거래이냐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음. 계정 과목, 현금.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봐요. 이렇게. 연습장 쓰실 분은 현금. 그러니까 컴마하고, 1년 내 갚기로 하고, 빌린 돈. 1년 내 갚기로 하고, 빌린 돈. 뭐더라 생각하세요. 이 빌린 돈. 단기 차입금. 이렇게. 이렇게 써보는 거죠. 이렇게 써보는 연습장 써보는 연습하다가 나중에 시험지 풀때 저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 단계 저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봤어요? 자산. 얘는 어디서 봤어요? 부채.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계정은 안 나오니까, 예, 계정 과목 안 나오죠? 차변 대변에다 써줘야 되는데, 예, 현금 이거 나홀로 금융에서 받아온 거니까 현금 하나만 딱 보세요. 현금의 자산은 어떻게 했어요? 증가됐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부채 하나만 봐보세요. 이제 빚 차입금이 생겼죠? 갚아야 될 빚이 생겼잖아요. 부채 증가되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차변. 그 다음에 부채 증가는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대변. 지금 끝까지 다 쓰긴 했지만, 쓸 때는 문제 푸실 때 현금 밑줄,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거래 판료소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답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금, 이 정답은 대변에 뭐라고요? 예, 단기 차입금 이렇게. 아, 그리고 금액 20만원, 20만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의 종류는
자산과 부채만 나왔으니까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한다고요? 교환 거래 이렇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에서 상품 4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9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상품 사죠? 그러니까 거래 맞네요. 상품은 또 상품이잖아요. 그대로 쓰고요. 9개월 후에 지급. 이거 외상으로 산 거네. 그렇죠. 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면 뭐 쓰라고 그랬어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이제 생각 개인은 어디서 봤더라? 자산. 이렇게. 외상 매입금 어디서 봤더라? 그러면 부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이제 봐요. 이 상품 자산만 보세요. 한꺼번에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잘안 돼요, 머리가. 예. 뭐잘 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대부분 봤을 때는 잘안 되더라고요. 막 혼동이 돼갖고 본인이, 짬뽕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차대를 막 바꿔서 쓰는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럼 이 상품만 보면 상품, 창고에 이제, 돌았으니까 이 상품 자산 증가됐죠. 자산의 증가. 자변. 그렇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사다 보니까 외상 매입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채도 생겼죠? 부채의 증가, 대변. 이렇게. 외상 매입금은 증가됐어. 금액 얼마? 40만 원. 이렇게. 40만 원.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거야. 거래 종류, 교환 거래가 되겠네요. 교환 거래. 자산과 부채만 있는 거래니까.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교환 거래. 이렇게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이렇게 가리시면서 하셔야지 학습 효과가 나요. 상품 55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거래가 맞네요. 그럼 계정 과목을 곧바로 생각하세요. 상품. 30은 현금으로 지급. 현금은 현금이죠. 지문에서 현금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행 돈 말하는 겁니다.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방금 전에 했죠? 외상 매입금을 쓰라고.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상품부터 봐요. 자산, 현금, 자산. 이거는 부채. 이렇게 부채 되죠?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상품 자산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상품 자산의 증가 이렇게. 현금 나갔죠? 자산의 감소잖아요. 이 자산의 감소 자리 어디요? 대변. 현금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대변이죠? 외상 매입금 생겼죠? 부채 증가, 대변.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한쪽에 계정 과목이 이제 두개 이상 나오면 이렇게 줄 바꿔서 써주세요. 예. 그래서 55만 원 써주고, 여기에는 얼마 써주고, 예. 30만 원 써주고, 나머지 외상 매입금 25만 원.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단언컨대,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거래 종류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니까, 무슨 거래다? 예, 교환 거래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정말로 분개를 잘합니다. 예. 분개 잘하면 거래를 잘 기록하는 거예요. 예. 네, 계속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영택스에서 상품 6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다. 지급하였다 같은 말이에요. 거래를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상품 6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품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네. 그렇죠. 이렇게 매입하기로 약정만 한 거는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래가 아니니까 이거는 쓰면 안 돼요. 거래인 것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대금 중에서 상품은 600만 원어치 나중에 받을 건데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200만 원은 미리 줬네요. 이 200만 원 미리 준 거는 거래가 맞죠. 돈이 나갔으니까 이 부분만 회계 처리해요. 그러면 현금으로 준 거는 현금이니까 현금 하나 나왔고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 돈의 이름은 뭐더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 돈의 이름, 선급금. 선급금. 얘가 생각나야 돼요. 선급금은 미리 준 계약금으로서 나중에 물건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자산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서 봤냐면 자산. 얘도 자산에서 봤죠. 그리고 좀더 생각이 나시면 어느 자산인지까지 기억하면 좋아요. 둘다 당좌 자산에서 봤죠. 당좌 자산인 것까지 알면 왜더 좋냐면 이런 문제 풀 때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유황이면 자산이라면 어느 자산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실기 즉 회계 처리 하실 때는 그게 어느 자산인지 몰라도 프로그램에 쳐서 넣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력만 하면 되니까 그 이름 생각해 가지고 더 이상 계정은 안 나오므로 현금 자산 취급했으니까 이건 감소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선급금 받아야 될 물건을 받아야 될 권리 채권은 증가됐죠?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을 쓰게 되고 대변에 현금을 먼저 계정과목 써놓으시고 2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금액을 쓰실 때는 세 자리마다 이렇게 컴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금액을 한 번에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종류는 이제 교환 거래입니다.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즐거운 날로부터 외상매출금, 이거 계정과목 이름이죠? 이렇게 계정과목 이름. 250을 현금으로 회수하라. 현금도 계정과목 이름이네요. 계정과목 두 개면 되는 거죠.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이렇게 쓰게 돼요. 외상매출금은 물건 대금을 받을 권리인데, 그 대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장부에서 대금을 받으면 빼야 되니까, 대금을 받았으므로 이제 받을 권리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즉, 자산의 감소. 대변에 쓰게 됩니다. 그 전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고, 그 외상매출금을 지금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그 전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나 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받은 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 전에 판 거는 그 전에 쓰는 거고, 이 내용만 보고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예. 250. 그 다음에 250 이렇게 됩니다. 거래 종류 자산과 자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교환 거래고요. 둘다 당좌 자산에서 본 겁니다. 다음은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컴퓨터에서 영업용 컴퓨터 한 대를 150에 구입하고 대금은 이거 이 골은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영업 활동에 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면 뭘로 처리하라고 그러냐면 비품.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힘든 겁니다. 이게 생각이 빠른다면 회계 공부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품을 사고 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므로 외상으로 샀네요. 산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그 외상 대금의 이름은 미지급금을 쓰라고 그랬죠? 이럴 때 미지급금 쓴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자산에서 받고 부채에서 받습니다. 자산의 증가, 컴퓨터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맞죠? 예, 부채 증가, 예, 차변, 예,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비품 쓰고, 예, 대변에 뭐 써요? 미지급금, 부채 증가. 하나씩 보면 확실하게 그 자리를 알수 있어요. 150 이렇게, 150 이렇게 쓰게 됩니다. 교환 거래가 되겠네요. 교환 거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현금 50만원, 자기합수표 100만원을 부자은행에 당좌입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금고에 있는 현금, 이 현금은 이제 한국은행 돈이에요. 한국은행 돈 50만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100만원짜리 들고 부자은행에 가서 당좌금 통장에다 넣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거 당좌금 통장에다 넣으면 당좌예금 이렇게 써야 돼요. 이 통장은 자산이고요. 당좌자산에서 봤죠? 자산이 증가됐어요. 현금하고 자기합수표는 회계 처리할 때다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 현금으로 하라고 그랬죠? 예, 자기합수표 주고받을 때 무조건 현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자산인데 금고에 있는 자산인 현금이 감소하고 당좌금 통장에 자산이 증가된 거죠. 자산의 증가 차변, 차변에 증가되는 자산은 당좌금, 자산의 감소 대변, 감소되는
자산은 현금이죠. 이렇게 되고, 이두개 합쳐서 쓰니까 150만 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겠어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고요. 교환 거래가 되겠고, 자산의 종류가 바뀐 거죠. 현금에서 당좌예금 통장으로 자산의 종류가 이제 변경됐어. 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있으면 자산 전체는 변화가 없어요. 자산의 종류만 바뀐 겁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달 상사에서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즉시 보통예금 통장에 에입하다. 현금 받은 다음에 즉시 통장에다 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요. 예. 외상 매출금과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예, 회계 처리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하루. 예, 그날 중으로 현금 받은 다음에 그날 중으로 보통예금 통장에다 집어넣었다라고 그런다면 최종적으로 들어간 곳으로 회계 처리해요. 즉 보통예금을 회계 처리하는 말이에요. 그럼 외상 매출금 자산에서 받고 보통예금도 자산에서 받고요. 자신이 있는 게 보통예금이다. 그럼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자산의 증가. 외상 매출금 대금을 받았으니까 이 외상 매출금 자산은 예, 줄어들겠죠? 예, 감소. 자산의 감소 대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자산의 증가 차변이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 뭐라고 쓴다고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고 금액 30만 원씩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산만 있는 거래니까요. 이게 교환 거래가 되겠고 시험 문제 거래 주고 거래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라고 나올 때 시험지 이렇게 거래만 이렇게 두 줄로 써져 있습니다. 시험지 글로만 써져 있습니다. 아예. 이 문제처럼 이렇게 글로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여러분이 답을 쓰시고 이런 거 없어요. 예, 답을 쓰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예.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예, 조금 진행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안 되면 천천히 하세요. 예. 본사 건물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현금으로 지급하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 이름 뭐예요? 수도 광열비. 판관비에서 봤어요. 현금. 이게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이 어디더라? 차변. 그래서 수도 광열비를 차변에 쓰고, 그 다음에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이게 따로따로 보면 할수 있어요. 3만원, 2만원에서 5만원. 비용 5만원 발생됐죠? 5만원. 자, 이거 거래 종류가 좀 중요한데요. 거래 종류는 손익 거래입니다. 일단 거래에서 계정가목을 보시고 계정가목이 자산부채 자본만 나온다 그러면 교환 거래. 자산부채 자본만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일단 교환 거래는 아니고요. 자산부채 자본만 안 나오고 수익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라고 그러면 수익 비용이 들어간 자리를 보시고 들어가지 않는 자리는 볼 필요 없어요. 이 자리는 안 보는 겁니다. 이쪽에 비용이 들어가 있죠. 예. 그 비용이 혼자 나왔느냐 아니면 자산부채 자본하고 같이 나왔느냐. 그쪽 면을 봤을 때, 즉 이쪽에서는 차변이겠죠. 이 한쪽을 봤을 때, 예. 얘가 혼자 나오면 이렇게 수익 비용이 혼자 나오면 지금 이 비용이 혼자 나왔죠? 이런 거래를 손익 거래라고 그러고 이 자리에 이 비용 말고도 자산부채 자본이 나온다면 혼합 거래라고 합니다. 예, 거래 종류 구분하실 때 예, 다음 설명 들으신 대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 신문의 구독료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죠? 신문 구독료의 이름 도서 인쇄비 이제 비용이가 차변했어요. 이렇게. 비용의 발생 차변 현금 나갔죠? 자산의 감소 현금 9,000원 이렇게. 자, 그 거래 종류 비용이 나왔네요. 예, 비용 자료 보시고 혼자 나왔죠? 예, 비용만 있으므로 자산부채 자본하고 섞이지 않았으므로 무슨 거래? 예, 손익 거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밑에 이렇게 가리면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좋은 문구점에 문방구 용품 3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문방구 용품을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죠? 문방구 용품 비용의 이름, 사무용품비. 실무에서 많이 써요. 또는 소모품비.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두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외상의 이름은 외상 나왔다고 해서 외상 매입금 아니에요. 사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뭘로 처리해야 되냐면 미지급금.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고 외상이라고 나오면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을 동시에 생각하시고, 어떤 걸 쓸까 결정은 상품이면 외상 매입금을, 그러지 않으면 미지급금 쓰는 겁니다. 이거 비용이니까 이거 차변에 쓰게 되겠고요. 비용의 발생 차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죠. 미지급금이 생겼잖아요. 대변입니다. 금액은 거기 나온 그대로 3만원씩이 되겠네요.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나나 가구에서 영업용 책상, 의자, 1초. 이게 초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 세트. 영업용에 쓸 거래요. 그러면 뭐더라 생각해야 되는데, 비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8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신용카드는 대금을 나중에 갚는 것이므로 외상으로 산 거예요. 외상인데 사온 물건이 비품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뭘로 처리해야 된다?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하고 비품을 먼저 알아냅니다. 이거 알아내면 이제 성공이에요, 절반.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품만 보고 이거 자산에서 봤음. 무슨 자산이죠? 유형 자산. 자산의 증가. 비품이 생겼으니까 자산이 증가잖아요, 차변. 그 다음에 미지급금 부채고, 예, 미지급금이 생겼으니까 부채 증가, 대변. 8만원, 8만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거래처, 거래처 입력할 때요, 예, 실무하게 되면 이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를 넣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의 경우. 즉, 언제 카드사를 거래처에다 넣게 되냐면, 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 또는 카드로 물건을 팔았을 때,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카드사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므로 거래처란에 카드사를 넣어야 됩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카드 거래하면 거래처에다 카드사를 쓴다라는 거. 그 받아야 될 회사, 갚아야 될 회사에 카드사 쓸 것. 즉, 나나가구한테 이거 나중에 갚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거래 종류는 이제 자산, 부채만 나왔으니까 예,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교환 거래. 예. 그 다음은 보죠. 14번. 배달용 화물트럭의 유류 대금, 화물트럭의 유류, 기름이죠? 기름값, 차량 유지비 비용, 판관비에서 받죠? 비용의 발생, 차변,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게 중요한데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수표 발행하기 전에 당좌 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표 용지 받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통장을 만들고 거기다 돈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수표 발행하게 되면 당좌 예금 통장에서 언젠가는 돈이 빠져나가요. 예. 그러니까 발행한 시점에서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이 돼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 통장의 돈은 줄어들 거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대변이라고 그랬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좌 예금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금액은 50만 원씩 쓰면 되겠고, 거래 종류 물어보면 비용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산도 나왔지만 이건 보는 거 아니니까 자산 부채 자본만 있으면 교환 거래. 자산부채 자본만 있지 않고 수익비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수익비용이 한쪽에만 나오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나오면 지금 비용만 나왔잖아요. 이 차변 자리에 수익비용 즉이 비용 혼자 안 나오고 이 같은 자리에 자산부채 자본하고 같이 나오면 섞여서 나오면 혼합거래고 이렇게 혼자 나오면 이는 무슨 거래라고 그러냐면 손익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손익거래입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에서 상품 500개, 개당 600원,
이 개당이라는 뜻이 한 개당 600원에 매입하고 그러면 이거 곱하기 하면 얼마치 산 거요? 예, 30만 원 어치. 상품 매입했으니까 산거 맞죠? 상품 30만 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반 15만 원은 외상.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 쓴다고 그랬죠? 외상 매입금 맞아요. 나머지 현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이제 좀 빨리 하려면. 그리고 이거 자산에서 봤음. 자산에서 봤음. 자산.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차변. 외상 매입금 부채에서 봤음. 외상 매입금이 생겼으니까 부채 증가. 대변. 현금 자산에서 봤음. 자산의 감소죠? 현금이 나가니까. 대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답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30만 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써볼게요. 외상 매입금 15만 원. 그 다음에 현금 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예. 자산, 부채, 자산 이렇게 됐으므로 자산과 부채만 나오니까 무슨 거래다? 예, 교환 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업사원 김혜수를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하다. 예, 채용만 했어요. 즉 근로계약서만 쓴 겁니다.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죠. 따라서 거래가 아니죠. 거래 아님. 거래 아닐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계장이나 전표에다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근로계약서만 보관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쓸게 없습니다. 거래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 아님 이렇게 거기 안에다 쳐서 넣은 게 아니라 거래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라 이런 거예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우표 및 엽서 구입 대금 3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죠? 우표하고 엽서는 통신 행위하고 관계되죠? 예, 통신비. 그래서 통신비가 생각나면 되고 현금은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통신비는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에 비용이 혼자 나왔으니까 무슨 거래다? 예, 손익 거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재비로 인한 수재민 도끼 성금 현금 90만 원을 MBC에 기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재민 도끼 성금이죠? 예. 그래서 기부금이 생각나면 좋아요. 기부금. 그다음에 현금. 기부금은 비용에서 봤죠? 영업의 비용에서 본거 생각나면 더 좋죠.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까지 원래 알아야 돼요. 예. 근데 회계 처리하거나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거기까지 몰라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론 문제 풀거나 그러려면 또 보고서 보려면은 이게 영업의 비용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 자산의 감소죠. 현금 감소했습니다. 대변 90. 90. 그리고 비용이 나왔으니까 비용 쪽을 보시고 이쪽 봐서 비용이 혼자 나왔으니까 무슨 거래다? 예, 손익 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집에서 직원 회식을 하고 회식 때 55만 원을 비시카드, 신용카드 결제했죠? 직원 회식이 중요한 거예요. 직원 회식하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됩니다. 비용의 발생. 판관비에서 봤어요. 차변. 카드는 외상이라고 그랬죠? 외상인데 상품 사온 게 아니고 식사한 거니까 예, 밥값이므로 이 외상의 이름은 뭐가 돼야 돼요? 미지급금이 되죠.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 비용의 발생 차변에 쓰라고 그랬으므로 차변에다 써주고 그래서 거래 판요소에 맞춰서 써요. 이게 이제 복식부기에 쓰는 그 자리입니다. 예. 미지급금 대변했어요. 이 자리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예,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오랫동안 써온 자리고 이 자리가 합리적인 자리니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나온다면 미지급금의 거래처스라면 BC카드가 돼요. 앞에서 말한 대로. 예. 거래 종류는 이게 비용이 혼자 나오니까 무슨 거래다? 예, 손익 거래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라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의 계정 과목 이름은 단기 차입금이요. 그리고 그 이자. 차입에 대한 이자는 차입하면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라고 그랬죠? 현금으로 지급하다.
계정 과목 3개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단기 차입금 빌린 거 갚았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단기 차입금은 어디서 받냐면 부채, 유동부채에서 받는데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이게 차입금이 감소되게 됩니다. 지금 갚았잖아요. 현금은 자산인데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되죠. 이자는 비용이고 이거 비용의 발생이니까 예, 차변이 됩니다. 그러면 부채의 감소도 차변, 비용의 발생도 차변이므로 차변에 두 개를 쓰게 돼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써주고 대변에 뭐라고 쓴다고요? 현금. 그리고 40만 원, 그 다음에 1만 5천 원 이렇게 써주고 현금은 따라서 41만 5천 원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거래 종류가 중요한데요. 이걸 보면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온 거래가 아니고 이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래잖아요. 일단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면 손익 거래이거나 혼합거래로 가는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만 있으면 교환거래인데 수익비용이 들어가면 손익거래이거나 혼합거래예요. 이 거래는 일단 교환거래가 아니니까 손익거래이거나 혼합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있는 쪽을 잘 봐요. 이쪽이 비용이 있잖아요. 그쪽 면만 봅니다. 그쪽 자리만 봐요. 즉 차변만 보십시오. 이게 대변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없으니까. 그럼 이쪽 보면 이 비용이 혼자 나왔느냐, 자산, 부채, 자본하고 섞여서 나왔느냐라고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즉 부채하고 섞여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20번 문제 거래 종류는 혼합 거래가 됩니다. 섞였으니까. 예. 19번하고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19번에서는 봉유 생비 혼자 나왔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